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Y 종목 되겠습니다. SY 코드번호 10무료 1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10일 오전 10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다우존스는 1%대까지 엄청나게 좀 올라갔다가 그저 조금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래도 0.10% 플러스에서 끝났고, 그리고 S&P 500도 1.42% 정도 약 보합으로 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좀 크게 올랐던 거는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테슬라, 어제 테슬라가 장중에 거의 한 20%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한17% 정도에서 조금 마감을 보였었고,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종목은 이제 뭐 전기차 뭐 관련해 가지고도 수혜를 많이 받겠지만, 조금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조금 많이 묶여 있는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은 테슬라도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은 테슬라도 내려간다라는 거 조금 관심 깊게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1.54% 조금 내려갔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려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한 푼은 꺾였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빠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축소가 되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희석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낮아질수록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의 유입이 되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좀 보시고 있는데, 장 초반에 조금 강했다가 다시 좀 꼬꾸라지는 게 아닌가 조금 많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좀 중심선까지는 좀 버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SY를 가지고 왔는데요. SY 종목에 대해서 살짝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SY는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고 있는 건축 자재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1위 기업이고요. 샌드위치 패널로. 지금 현재 뭐 베트남, 그리고 뭐 인도, 뭐 타이완, 종속해서 한 10개 정도 이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압병동 관련주로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음압병동을 뭐 새로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안에 지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른 보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큰일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 뭐 출시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로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요세 번째 상한가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테슬라 지붕 위에다가, 차 지붕 위에다가 이제 그 태양광, 뭐 인버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뉴스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SY 테슬라 이렇게 좀 치어보시면은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SY 첫 자체 설계 가정용 인버터 뭐 출시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열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했다가 뭐 자동차, 전기차도 다시 충전을 시키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런 것들을 특허를 지금 보유한 회사가 어디냐라고 말씀드리면은 SY 종목 되겠습니다. 그래서 SY 종목이 지금 현재 뭐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9%까지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나와가지고, 어머 왜 이렇게 올라가나, 이뭔일 있나 해가지고 봤더니 뉴스가 하나 딱 나왔죠. SY 대규모 솔라루프 공사, 지붕 태양광 사업 속도 낸다. 한솔 테크닉스와 총 3.7 미리 와트, 메가와트 지붕 태양광 공사 수주 계약,
오염되지 않고 수명 긴 세라믹 하이퍼빌 지붕재 적용 이렇게 됐고요. 특히 SY가 개발한 세라믹 하이퍼빌 솔라루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세라믹 하이퍼빌 강판은 표면 오염이 되지 않고 적외선 등에 강해 제품 수명이 길어 빛 반사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장점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붕재의 반사광을 통해 추가 발전이 되는 양면 발전 모듈에 최적화된 재료라며 일반 컬러 강판보다 내구성이 좋고 자가 세정력이 있는 세라믹 코팅, 컬러 강판을 사용해 무타공 공법을 적용하는 솔라루프를 만들었다. 네, 시공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게 지금 사업이 굉장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지금 현재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못해도 한 6만 5천 원, 한 6만 6만 5, 아 6,500원만 좀 잠깐적으로 뚫게 되게 된다면은 뭐 추가적인 급등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예상 가격 8,500원까지는 좀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Y 좀 간중 추가하셔가지고 지금 가격 지금 하락이죠? 완전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매수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까지만 보시죠. 그러면 못해도 8,500원까지는 갈수 있을 거다라는 거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Y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상단란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AP 공식 유튜브로서 주식 강의 영상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수소 완성차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란, 정배열이란,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서 한번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3월 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용 교수님께서 7시 23분부터 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시황, 주요 이슈, 그리고 금리와 뭐 환율 관계라는 것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뭐 악재나 호재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기침만 하면은 한국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 아시아 증시가 감기가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최대 리스크, 뭐 지적받고 있는 국채 금리가 시장을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와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면서 조금 도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기준 매수하시면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뭐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수익 볼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5분에 이제 덱스터를 추천해 드렸는데 11.56%로 상승했다. 코이즈네요. 코이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남겨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한번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